선생님, 저는 35세 작은 딸 결혼 네. 문제로 좀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네.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올해 안으로 진화하고 싶다 하는데 네. 그 아빠는 전혀 인정도 하지도 않고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아빠가 하여튼 인정을 안 합니다. 누구를? 딸을, 그 남자친구를. 자기 딸이 잘났다는 얘기네. 그렇지도 않는데. 아니지, 자기 딸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남자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던 중에 어떤 스님한테 그래가 또 결혼을 언제쯤 올래 좋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또 절대로 안 된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괜히. 그래가지고 그 일로 제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뭐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네. 예. 그 스님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네. 안 하면 되잖아, 원래. 근데 뭐 딸은 그거 상관없이 하겠다. 하겠다. 그럼 이러니까. 하면 되지. 그럼 뭐가 문제고? 그래도 엄마로서 어떻게 조금 또 정말 안 좋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뭐 하면 어떡하느냐고? 아니, 안 좋은 일이 또 있으면 어떡하냐. 결혼하면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당연하지. 결혼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결혼하면 이제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결혼 안 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결혼하면 싸울 일이 있으니까 바로 일어날 일이지. 그런데 생각보다 좀 덜 싸우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싸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니까 문제가 생기지. 결혼하면 낯설은 사람끼리 만나니까 당연히 싸우게 되고 갈등이 생길 거다. 나도 살아봤더니 그렇더라. 너가 뭐 아무리 좋다 그래도 너는 결혼하면 둘이 싸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막 3년이라도 살고 헤어지는 게 낫지 처녀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허락하면 그래도 5년 사니까 저거 제법이다. 10년 사니까 야, 그 아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고민이 안 되지. 네. 뭐가 문제인데? 잘 알겠습니다, 스님. 그리고 스님 정말 근데 옛날에는 결혼할 때 여자나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그리고 결혼 한번 하면 결혼 신혼 첫날 남편이 죽어도 여자는 평생 그 집 가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 사별해도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 운명이 이 결혼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얼굴도 못 보고 내가 선택할 권한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안전하기를 바래서 나름대로 얼굴도 안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크니까 연구를 옛날 사람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한국에서 연구한 게 생년월일시, 그 사람이 태어난 연도, 월, 일, 시, 이거 네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 이제 이게 사주라 그래요. 이걸 뽑아가지고 궁합을 맞춰보고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정확할까? 요즘은 얼굴 일에 마주 보고 1년 같이 사귀어 보고 뽀뽀도 해보고 깨안아도 보고 같이 자도 보고 이게 더 정확할까? 어느 게 더 정확할까? 지금이요. 그런데 그걸 왜 걱정을 해?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지금 방식이 훨씬 더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옛날보다는 파악하는 확률이 더 높아요, 낮아요? 높다 이 말. 그렇게 확인하고도 살다 보면 이혼을 해요, 안 해요? 이혼을 하는데 그렇게 확인해도 그러니까 둘이 사는 게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사는 거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동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딱 혼자 살잖아요. 예, 스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스님 여쭤볼게요. 저희 집에 3부녀는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만나면 시끄럽고. 누가? 아빠랑 딸 둘이가요. 누가 남편하고 딸하고? 예예. 예.
만나면 그냥 서로 어르렁거리고 집안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네네네. 만나기만 하면. 네네네. 그래서 성질도 굉장히 삶 분야가 다 급하고. 네네. 그래서 그 속에서 저도 좀 힘들고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자기가 기도문을 둘이 그끼리 좀 모녀가 참 부녀간에 지금 갈등을 예.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아, 뭐 그래.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을 어떻게 하든 자기 딸이 자기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든 그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도 스님 옆에 같이 있으면 안 보면 되지 그럼 보기 싫으면 둘이 싸우면 그 속 이렇게 핫바지 방귀 쐬듯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되지 안 보면 돼 그거 다 끝났나 하고 밖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끝났어 이러면 네 끝났습니다 하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요즘 전화기 있겠다 얼마나 쉬워 전 시장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고 나갔다가 밖에서 전화해보고 끝났니? 이러고 끝났습니다 하면 들어오면 되지 아무 관계 없어 지금 어느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TV에서 나오신 분인데 104생가 사시는 노인인데 아시겠어요? 노인이신데 생활이 어떠냐 절대로 나쁜 소리는 안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갈등이 있거나 무슨 소리 있으면 무조건 집을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끝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몇 세까지 살았다고? 104세까지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둘의 관계를 해결해 주고 싶잖아 근데 해결 못해 그럼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딸하고 아빠하고 사이만 갈등이 있고 나는 여기 관여 안 하면 나하고 딸하고는 관계가 좋고 나하고 남편은 관계가 좋은데 내가 딸 보고 아빠한테 그러지 마라 하면 딸이 내 말을 안 들으려잖아 그럼 나하고 딸하고 관계가 나빠지지 그럼 남편 보고 여보 아이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하면 이건 내 말 들을 인간이가 아이가 아니지 그럼 나하고 남편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삼각형의 세 변이 다 관계가 나빠지지 이게 좋으나 한 변만 나빠지는 게 좋으나 그러니까 어떻게 관여를 안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관여해서 얻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다 이게 말 이 질문자의 말을 딸이나 남편이 들었으면 나한테 질문거리가 되겠나 안 되겠나 그 말은 나한테까지 와서 물어보는 거는 그 자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 안 듣는 거를 안 듣는데 그거 관여하면 자기만 속상하지 관계만 나빠지고 그래서 둘이가 갈등이 생기면 부녀간의 문제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해 나하고 관계가 없다 딸이 아빠가 어쩌고 하면 그건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아 남편이 뭐라고 하면 당신 딸인데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뭐라 그러면 난 시장 갔다 올게요 이러면 돼 이게 약간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훨씬 더 현실적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소님을 새로운 게스트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새로운 저를 위해서 고구마도 선물로 준비해 주셨나요? 겨울 느낌 나고 막 따뜻해 보이고 좋네요. 오늘 본문 보시면서는 다들 어떠셨어요? 뭔가 아빠랑 좀 부딪히던 그런 장면들이 좀 떠올랐었고 네, 그때 엄마는 또 어땠을까 일단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딸은 아니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때 제가 저 엄마처럼 저런 경우가 있었는데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생각처럼 저도 끌려가더라고요. 귀가 시간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어요. 남편은 보통 12시라고 했었는데 12시. 근데 아이는 1시, 2시. 근데 1시, 2시 안 되더라고요. 3시, 4시, 5시에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잠 못 자죠. 아이는 신나게 노는데 저만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어차피 내가 잠을 자든 내가 잠을 못 자든 그 아이는 그 시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히 잤어요. 지금은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스님 말씀대로 나가는 거 이거 정말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둘이 갈등할 때 난 밥 먹었니? 일찍 자니 피곤할 텐데 자라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을 남편이 알았으면 남편은 아마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아무 일 없다. 우리 아이는 아무 일 없이 집에 들어오고 나는 우리 아이를 믿는다. 이러고 그냥 딱 자버리면 눈 뜨면은 아침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이가 안 들어왔는데 잠이 그렇게 잘 오는가. 나중에 이제 남편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그 떨어졌을 때 제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죄송한 그래도 제가 이제 법문에 들은 대로는 했어요. 네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죄송하다고 해야 된다. 죄송한 거다. 아빠의 말씀을 안 들은 건 죄송한데 그렇다고 네가 일찍 들어오냐 아니냐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하라고 했는데 정말 보니까 카톡이 맨날 아빠 죄송해요. 아빠 죄송합니다. 아드님 멋있으시네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아이들한테 좀 많이 그 집착이라는 집착?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늦게 들어오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가. 아빠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나 봐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지할 거 다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저 거기서 저는 더 이렇게 조금 좀 클리어해졌어요. 그게. 그 초롱님 이야기 들으면서도 아 역시 수행은 내가 가벼워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잠을 못 자시다가 나는 잠을 못 자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은 어차피 신나게 놀지 않냐. 그래서 아들에 대한 스님 법문 듣고 아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그냥 나는 그냥 딱 누워서 잤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일어나면 아침이더라 라는 말씀 딱 들었을 때 아 역시 수행은 내가 가벼워지는 거다. 약간 그런 것들이 들려서 저 그 나누기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려서 되게 좋았고 스님 말씀 들으면서도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관계 개선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는 보이면 바라는, 싸우는 모습을 보면 바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싸우는 모습을 그냥 보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았었어요. 안 싸웠으면 좋겠다. 안 시끄러웠으면 좋겠다. 둘 다 있다므로. 그리고 저 싸우는 모습을 보기 싫다. 이게 곧 보기 싫다 이 마음 자체가 또 바라는 마음이니까 약간 그 모습을 보지 마라 이런 게 그냥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라는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올라와가지고 자취하고 있는데 집에 이제 오랜만에 한 번씩 가요. 오랫동안 좀 서울에 있다가. 근데 이제 조카가 나와가지고 너무 이쁘니까 이제 집에 한번 보러 갔어요. 조카도 강릉에 온다 그러고 저도 이제 가고 가족이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동생네가 이제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맨날 육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아기를 맡겨놓고 두 시간만 놀러 갔다 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엄마랑 아빠랑 저랑 이렇게 셋이 남았어요. 서로 육아에 대한 관점과 그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아빠는 냅둬라 막 계속 이렇게 하고 그게 계속 설왕설래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분명 엄마 아빠의 싸움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소리 커지는 걸 듣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약간 훈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요즘 애기들 뭐 그렇게 다 안 키운다 옛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특히 아빠가 이제 목소리가 좀 더 커지시는 것 같으니까 아니 할 거면은 직접 하시든가 말만 하지 말고 막 이러면서 아빠 쪽을 제가 조금 더 공격을 하더라고요.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랑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랑 이렇게 다시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아까 코끼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둘이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내가 개입했다가 오히려 불똥튀고 뭐 이 둘만 하고 나는 엄마와 아빠와 관계가 멀쩡했는데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빠랑 엄마랑 지금 틱틱틱 저랑 아빠랑 또 틱틱틱 이렇게 하니까 그때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버스에서도 계속 그게 생각나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정확히 알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좋겠다. 맞아요.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드네요. 네, 저도 막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헤어진 가정이라서 제 동생이
이렇게 조금 자라면서 이렇게 사춘기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좀 이렇게 집에 저 동생도 이제 집에 안 들어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참다가 이제 모든 문을 잠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저는 모든 문을 잠근 거예요. 근데 동생이 어떻게 창문으로 들어온 어떻게든 창문으로 들어오면은 아 뭐 들어오면은 사실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들어왔다. 근데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동생이 이제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되게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고서는 제가 한 5년 있다가 제가 이제 방황을 막 했거든요. 제가 또 방황을 막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맨날 이렇게 친구들이랑 여기 있고 동아리 방에 있고 엄마도 되게 속상해 하시고 그래서 한 번은 또 저희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잠옷만 입고 있었는데 너 지금 당장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어요. 저희 엄마의 힘과 내 동생의 힘으로 나갔는데 그러고서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잠옷만 입었는데 근데 엄마가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제 동생이 현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동생이 문을 열어줬을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왜 문을 못 열어줬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좀 그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세게 나가고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러면 걔가 나보다 좀 어른이구나 좀 그런 게 좀 느꼈어요. 저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막 군것질 하는 걸 지금도 좋아하는데 과자 사 먹고 막 이런 거를 근데 아버지가 또 이제 저희 아버지는 생활 원칙주의자니까 과자 같은 거 사 먹지 마라 집에서 밥만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한 번 또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날 또 과자를 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현관문을 딱 열어주셨는데 과자가 봉지에 손에 있으니까 진짜 엄청 화내셨거든요. 또 사왔냐고 그러면서 진짜 엄청 이렇게 막 화를 내시다가 옆에 내 동생이 있었는데 내 동생이 저희 동생도 과자 같은 걸 별로 안 사 먹어요. 걔도 생활주의자.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다가 아빠 이거 내가 사오라고 했어. 그러더니 과자 봉지를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엄청 민망해하셨어요. 그랬냐 이러면서 그냥 가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사건 이거 알려지면 안 되는 아니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내가 그때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구나를 배우셨대요. 나는 그 과자 봉지를 네가 100% 사왔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윤지가 딱 자기가 과자 윤지가 과자 봉지 자기가 사왔다고 하는 순간 내가 우리 큰딸을 그렇게 대했구나 내 생각으로 아이고 어떡하지? 근데 그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를 요 근래에도. 그래서 나는 네가 너가 뭘 해도 믿는다 이러시더라고요. 뭘 해도 믿는다고. 그 윤지의 하나 행동이 아빠도 바꿨고 그 뒤로 제가 과자 봉지를 안 사왔어요. 윤지 때문에. 제가 방황하던 시절에 모든 게 다 싫잖아요. 집도 벌고 다 싫고 그래서 나 독립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늘 용돈만 받아서 사니까. 그래서 나는 독립을 해야지 하고서 짐을 확 쌌어요. 막 싸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딱 짐을 싸고 그다음에 엄마 카드를 들고 내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카드 들고 나가가지고 우리 학교 근처에 이제 고시원에 그냥 하나 싼 데다 얻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한 달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생각하면 내가 내 딸내미가 내 카드 가지고 나갔으면 내 생각에는 얘를 고쳐야 되잖아요. 얘를 고쳐야 되니까 당장 분실 신고하면 바로 끝나는 건데 근데 제가 결제를 계속 해도 결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한 달 정도 살다가 아유 혼자 사니까 더 힘들다. 고시원 무섭고 그래가지고 정말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그때는 막 정말 죄송해요. 막 별별 말 다 했던 것 같아요. 막 정말 죄송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애교도 부리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엄마가 문을 열어줬어. 그러고서는 잘 썼어. 그리고 카드 주고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엄마가 뭐지 내가 내 카드 들 엄마가 엄마 카드 들고 나간 거를 알았을 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돈을 더 넣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얘기 듣고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너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 오히려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랑 받으면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성적이야. 진짜. 근데 저 같아도 돈 넣었을 것 같아요. 네. 훌륭하십니다. 세진이 어머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아, 이게 부모, 이렇게 엄마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세주님 얘기는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진짜 엄마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정적 한 방이다. 과자 봉지도 그렇고, 세주님 내 어머니도 동생도 결정적 한 방씩이 다 있네요. 그러게요. 네. 저도 좀 이렇게, 좀 돌아봐지는 게 한 번쯤 감싸주고 좀 이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나누기 특집 잘 보셨나요? 나누기 특집 잘 보셨으면 댓글로 본인들 마음도 같이 나눠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네.